옆으로 얇게 썰어야 돼. 굵으면 또 잘 안 익어요. 사실은 이 감자를 넣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제가 넣어서 막 이것저것 넣어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. 그래서 제가 했는데. 보통 김치를 썰어서 넣잖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가위를 잘라요, 가위를. 나만의 방법. 이렇게 끓이다가 맛이 안 나오잖아요. 한 방에 이거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선생님 혹시나, 야, 이제서야 내 후계자를 만났구나. 그 진국 같은 그 느낌이 그 국물에서 나올 거예요. 한 방에 맛을 그냥 확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햄은 서비스로 서프라이즈를 하나 해주려고 이 양자 씨야. 벌써 때깔이 나오지 않아요? 갈비 넣고 끓이면 김치찜이 되는 거예요. 그냥. 이거를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안 썰을게요. 안 썰고 찢어서 먹게 이렇게. 이영자 씨 좋아하는 햄